저는 개를 다룬 지가 30년 넘습니다. 30년. 우리 막내 아들이 12살인데, 그놈만 할 때 제가 청도에, 제 고향에 역당이 풀려가지고, 포인트를 충청도 분이 가져와서 꽁을 잡고 하는데, 아주 사람 말을 다 듣길래, 저도 그래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, 개 훈련을 많이 시켰지요. 그런데, 개 훈련 때문에 제 아는 사장님이 저를 독일에 데려가가지고, 독일 유능한 훈련사한테 훈련도 가르쳐 줬고. 독일에서 훈련을 배운 게 지금 몇 년째 됐습니까? 그 뭐 불과 며칠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, 그때가 2001년 3월 10일이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요. 독일 갔다 온 지가 90년 20년 안 돼도 19년 됐죠. 그러니까 오래 됐고. 개훈련 복종에는 유명한 그 강 훈련사도 있고, 네. 내가 자차는 장모도 있는데, 네. 한에서 그 모호가 비슷한 그걸 하면은 개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개를 더 강하게 나가게 하는 그 방법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제어하는 게 아니고 더 나가게 만드는 나가게. 거죠. 나가게. 그렇죠. 그거 개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라 하는 그 네. 그겐데. 네. 제어가 안 된다 이거죠. 안 되지. 네. 목에 처음에는 개 훈련시킬 때 복종이 제일 기본 복종, 방위 추적 이 세 가지가 개 훈련의 기본입니다. 네. 기본인데 뒤쳐하면 뭐냐는 거. 사람도 뒤땡기면 앞으로 나가는 하죠. 게 심리고 그렇죠. 개도 매한가지. 그렇죠. 목에 처음에는 왜 강하게 핀치카라를 채우지 마라 하는 거면 이거는 약하거든. 네. 약하니까 너는 이게 채워도 아무 거부감 없이 채우는 게 넓은 목 반도고, 그 다음에 이제 조이는 이제 체인이고. 네, 초크 체인이고. 체인이거든. 나중에 아주 강하게 채우는 게 핀치카라고. 네. 그보다 더 센 게 요새 저 산악 훈련기 훈련하는 네. 그 사람들 치는 게 충격기 충격기인데 네. 하고 처음부터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넓은 목체를 이제 꽉 머리 안 빠지게 하도 개들은 아주 영리하니까 이거 하고 같이 초고체인하고 같이 이렇게 천천히 쳐면서 처음에 그 요래 이래서 풀어주면은 멀리 안 가지. 항상 개조를 잡고 개가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지. 너무 강하게 시키지 마고 처음에. 어린애 5살 무는 애한테도 한방 쥐박으면 인마들이 달려들고 구분 다 잘하는데 개는 그것보다 지능지수가 아주 낮으니까 그래 할 필요는 없죠. 내가 다음에 꼭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그만했어. 네. 개는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? 서열이 있어요. 서열이 있죠. 그럼 일반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산책을 시킨다면 목줄이 좋습니까? 하네스가 좋습니까? 목줄을 꼭 차야 돼. 목줄이 꼭 차야 돼. 목줄하고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목줄하고 이 반도 예. 목태우세 그 좋은 거 나오더만. 예, 목반도. 그런데 머리가 안 빠져야 돼. 예. 요 목줄 간격 사이즈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을에 가을이나 털갈이 했을 시절에는 손가락이 세 개 들어가면 되고 지금 같으면 가을에는 네 개고 지금 같으면은 손가락 두 개 반 정도 요래가 꽉 채워서 이게 들어가면은 목에 아주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. 네, 목에 목 굵기로 따지면. 야, 네. 손 딱 잡아 꽉 쪼아가지고 네. 손가락. 이제 예외적인 거는 있잖아요. 예를 들면은 동구 아르헨티노처럼 대가리보다 목이 더 굵으면 그럴 때는 이제 대가리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빡빡하게 채워야 되고.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. 손가락이 네. 항상 그걸 하지. 저는 손가락 굵은데. 네. 손가락이 들어가면 개도 안 죽지, 이제. 네, 그렇죠. 손가락이 안 들어가면 개가 죽는데, 그러고, 사람은 개나 똑같이 목 뒤에 굵은 데 치우면은 그거 뭐 죽겠나. 그런데, 사람 앞에서 꽉 치우면 죽는 기고, 뒤어 네. 치워가지고 뭐, 안 죽는 거 그런 거지. 손가락 두세 개 들어가면은 개가 죽을 일이 없지.
다음에 한번 재구현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전에도 뭐 인터넷에 올리는 게 많은데 많기는. 아. 새로 또 한번 기회 될 때. 훈련은 영어로 얘기하면 나도 영어는 뭐 ABC도 하고 여러 가지 아지만은 obedience, inspection, tracking 세 가지. 이것도 기본 목적 1, 2, 3, inspection 1, 2, 3, tracking, tracking은 1, 2. 이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. 오늘 지금 술 먹을 때 말고. 이 훈련은 네, 네. 그 일반인들은 모르고 전문가들 제가 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조금 더 많이 배워야 돼. 제가 죽을 때까지 지금 뭐 40하고 50인데 앞으로도 뭐 몇 년 살지는 몰라도 갈 날까지 훈련을 계속 배워야 돼. 근데 제만큼만 시키면 어디 가서 욕 안 먹고 경찰계나 군계나 돼지 잡는 사냥계나 꽁계나 저는 맹인 앙인된 개는 한 번도 안 시켜봤습니다. 그거는 뭐 공부를 조금 하면 되겠지만은. 근데 우리 또 일반 시청자들은 일반 교육, 가정계 교육을 좋아하니까 그것도 다음에 한번. 개 훈련은 네. 제일 중요한 게 배가 고파야 돼요. 사람도 배가 고프면 아버지 엄마한테 말을 잘 듣습니다. 개도 똑같습니다. 저는 오늘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뭐 오늘 이 친구가 우리 집에 태워주고 일하지만은 정신력은 대단합니다. 정신력은 자부심으로 사는 저니까. 그리고 개 훈련도 똑같습니다. 개는 돈을 벌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. 일반 생활 지식인데 그 매스컴에 대해서 너무 그걸 하니까 다른 거고 조금만요 공부를 하시고 하면은 되겠죠.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보면 더 빨리 배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잡고 한번 와가지고 낮에 딱. 아 그거는 네. 저는 뭐 내 먹고 노는 사람인데 꼭 산에만 가서 사냥개만 하지 마시고 아. 다시 옛날처럼 또 옛날에 또 훈련해가지고 왜 한때 그 카페에 오여서 자랑한 적 있잖아요. 보여달라 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훈련도 쉽고 생초까지 와서도 보여주고 막 했잖아요. 그때. 아 비 올 적에? 네 그때 그 카보이 모자 쓰고? 네 그런 것처럼 또 한번 아. 그런 거 보여주면 우리 또 일반 시청자들이 좋아하죠. 맞아. 네. 다음에 그러면 한번 훈련을 보여주세요. 네. 세파트 훈련은 뭐 네. 다음에 한번 세파트나 로또웰레나 네. 뭐 네. 그런 게들은 내가 훈련을 네.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죠. 예. 그 세월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내가 꼭 한번 네.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